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 레이디 블레이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디에서 춤과 랩을 맡고 있는 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레이디의 쌍코어 막내 강윤입니다. 리더이자 메인 보컬 다래입니다. 블레이디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분홍입니다. They've minimized the electric sounds and hook song in their title track, Crazy Day, and livened up this dance piece with addictive beats and melody. The song talks about a girl who's in love, but will give it up as she can't stand the repetitive lies. 네, 저희 블레이디는요, 블랙과 레이디의 합성어인데요. 검은색이 모든 색을 합치면 검은색이 되듯이 저희도 여러 가지 색깔의 모든 매력을 다 지닌 걸그룹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머리요? 네. 네, 완전. 원래 머리가 컨셉을 잘 못 잡, 컨셉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 머리 스타일이 항상 바뀌었는데 어제부로 머리 스타일이 찾았거든요. 미용실 왔을 때 지금 다들 이 수준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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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많이 차이 없어요. 깨끗해요, 되게. 많이 차이 없어요. 그냥 백지에 더 칠을 많이 했죠. 나름대로 격차가 좀 심한 친구 누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진짜 혼자냐. 하나, 둘, 셋. 네. 제가 아무래도 아직 쌍꺼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원래는 선이 있는 사람보다 없으니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저희 지금 공개 방송 가요. 지켜봐 주세요. 저희 잘 할 테니까 안녕. 까매요. 춤을 저희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맛보기로 좀 보시면 어떨까요? 아, 네. 네. 조금만 보여드리죠. 다 같이 할까요? 아니. 네. 너 때문에 미친 날, 너 때문에 미친 날, 가릴 것만 돌아버릴 것만 같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영 언니 다쳤는데 구두 신고 했는데 많이 아픈가 봐요. 말이 없네요. 선영 언니! 언니 구두 신은 거 선영이 어떻게 해요? 괜찮냐고 물어봐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잘할 수 있겠죠? 좋죠? 할 수 있어요!
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블랙 레이디 블레이디입니다. 뭐예요? 저희는 3인조고요. 뭐예요? 어떻게 어떻게 세 명이서 블랙 레이디일 수가 있어요? 저는 분홍언니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메인 보컬을 급히 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오세요. 아. 저희의 차를 소개시켜드리러 갑니다. 슝슝슝. 저희 차는 소개해드릴게요. 차 아니요? 네. 소개해드릴 게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좁은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갈아신고 지금 저게 보면은 분홍씨 옆에 네. 난방으로 햇빛 가리네. 햇빛을 가렸네요. 여기 너무 여기는 수건이고요. 저희가 차 안에서 이동 중에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썼습니다. 상큼한 막내 강윤입니다. 이름을 크게 확실히 각인시켜주세요. 강윤입니다. 카메라를 잡아 먹으란 말이야. 강윤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강윤이 막내 웃기죠. 그리고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가 강윤이랑 제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만큼 앨범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새롭고 아 이제 진짜 우리가 나가는구나 하는 마음에 울기도 하고 정말 진짜 울었어요. 저희 막 안고 울고 막 네.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저희가 섹시하고 파워풀한 곡이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항상 강윤아 섹시한 표정 맨날 이런 걸 지적하셨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 섹시한 표정이 아직 많이 부족했는데 대표님이 뭐 할 때마다 표정! 이러면 갑자기 뭐 웃다가도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덕분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깜 빼먹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아, 네.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일단 다른 것보다도 선영이는 다리가 지금 이 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제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고생이 많네요. 이 다리 때문에. 오늘 진통제 맞고 무대 한 것도 너무, 아. 마음이 아팠고요. 칠치일치 못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낫도록. 업어주세요. 저는 막내 강윤이를 보고 항상 밝고 저희가 언니들이 기분 안 좋을 때는 기분 좋게 해주고 기분이 좋아도 더 좋게 해주는 그런 막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서 제가 안 그래. 너무 안 그래가지고 아, 더 밝게 해야 돼요? 저는 분홍 언니한테 일단 밥을 더 맛있게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언니가 몸 건강식품을 그렇게 잘 챙겨 먹는데 이렇게 잔병이라고 해야 되나? 소화기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위와 장.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언니가 막 배 아프다 이러면은 왠지 저도 같이 아파지고 저도 같이 아프면서 막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언니가 그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연기 쪽도 해보고 싶고 예능도 굉장히 나가고 싶어요. 저는 가리지 않고 저희 블레이드를 알릴 수만 있다면 네 예능도 하고 싶고 MC도 하고 싶고 저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네요. 저는 나중에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가수와 함께 꼭 하고 싶었던 게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 또 성공을 하고 싶고 또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 DJ도 해서 이렇게 달달한 목소리로 밤에 여러분들을 잠에 청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They're currently active as a 4-member group, but Blady will revamp itself into a 7-member group. One new member will be added from their next album onwards, and this new system will give the group diversity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We will keep an eye out on Blady's chameleon-like transformation.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이디 블레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